문학 들어가겠습니다. 문학은 재밌어요. 예. 문학 지금 보시면, 문학도 나는 기준 잡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나는 시를, 왜 시를 좋아하냐면, 나는 10대 때좀 힘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10대를, 그죠? 네, 되게 막 힘들게 막 보내서 그걸 극복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렸어요. 20대 내내 그 트라우마에 엄청나게 많이 시달렸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힘들었냐면, 아무도, 그러니까 내 꿈에 대해서 나도 확신을 못 하겠는데, 아무도 나를 안 믿어주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내 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생계가 좀, 그거에 치여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되게 큰 충격이었어요. 난 전교 1등 성적을 받아왔는데, 엄마한테 사인을 받으려고 갔더니, 축하해! 이러면서, 엄마, 나 이거 다, 한 자릿수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 보여주는, 막, 111이야! 막, 체육 빼고 다 1이야! 이런 거를 막 보여주려고 하는데, 엄마가, 엄마 사인 알지? 그거 해? 이러면서, 보지도 않으신 거야. 축하해! 이렇게. 근데 이해는 해요. 왜냐면, 그 정도까지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관심을 가지면 더 힘든 상황인 거지. 여기까지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는 생각하지만, 진짜로 내가 나를 포기하면 내 인생에 아무도 관심 안 갖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무슨 대학을 가건, 내가 뭘 하건, 여기 대해서 아무도. 그래서 그거를 좀 너무 빨리 알았어요. 17살? 뭐, 이 정도? 그래서 정말 맨날 맨날 울면서 했단 말이야. 공부가 안 되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학원 가고 싶어도 학원도 갈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아예 없는 거야. 되게 막막한 거지. 근데 난 잘해야 되고, 나잘 살고 싶고. 그래서 진짜 맨날 맨날 울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냥 벽에다가, 해야만 한다 이렇게 써놨어. 주어가 없어. 그냥 해야만 한다, 너 무조건. 근데 그래도 계속 그거 보면서 하니까, 이 대학 입시를 성공하고 난 다음에도 되게 너무 행복하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바로 알바를 했어요. 어쨌건 현실이거든. 등록금 벌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20대 때, 그러니까 10대 생각을 하면, 왜냐면 20대 때는 내가 돈을 벌어서라도 뭐를 어떻게 할수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다른 일들을 하면서 보완할 수도 있는데, 10대 때는 그게 아예 안 되니까, 수험생 때 그게 안 되잖아.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대를 회상만 해도 막 울컥해서 얘기를 못 하고, 지금은 할수 있는 게 내가 좀 까먹었어요. 내가 10대가 이제 생각이 잘안 나요. 그래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간이 지나서야 이제야 괜찮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막 해서 대학을 좋은 데를 가서, 그래서 좋은 데로 취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너무 행복한, 그 누가 봐도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인생들도 있어요. 근데 무조건 막 이렇게 막 독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이런다고 베스트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너무 자기를 상처를 주면서까지 공부하는 건 나는 추천하진 않아요. 예, 그걸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말고, 근데 그거는 구분해야 돼. 그러니까 난 행복해야 되니까 놀아야지. 이건 아니라 해야 되는 루틴은 하면서, 그죠? 예. 근데 그러면서 뭔가 나를 너무 올가매거나 뭐 이렇게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근데 나는 힘든 걸 얘기를 하는 방법을 몰랐거든. 오죽하면 내 동생이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나는 누나가 중학교 때 이후로는 우는 걸본 적이 없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안 울었겠냐고. 예. 네, 근데 걔 앞에서 내가 울 일이 뭐가 있어요. 그지? 얘 앞에서 운다고 해결된 일이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진짜 내 동생은 정말 철모르고 잘 살았구나. 내가 행복하게 잘 키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누나가 정말 그렇게 산줄 알았다니? 라는 생각을 하고. 왜시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래서 내 얘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었어. 나는 1강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시 오늘 문학 1강이니까. 이후에는 내 얘기는 별로 안 해요. 예. 왜냐면, 선생님도 아직도 치유가 안된 것들이 몇개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불쑥 튀어나오는 걸 나도 원하지 않아. 근데 소설을, 말이 길어지면 사람이 내 얘기가 나와. 왜꼭 그러잖아. 이거 내 친구 얘긴데? 이러면서 막 썸타는 애들한테 맨날 얘기할 때, 친구 얘긴데? 하면 다지 얘기야. 무슨 친구 그렇게 다 알아, 사정을. 그지? 그래서, 내 친구가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하면, 그죠? 근데 시는 이게 아니거든. 완전히 분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신은 나만의 암호로 얘기를 할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참 소름 돋는 게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어진 얘기야. 그지? 네. 자,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한게 아니었어. 네. 서정이라는 갈래와 연결을 짓자면 이 갈래는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08년도 수능에 나왔었어요. 서사라는 갈래도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도 12년도 수능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알아는 두셔야 돼요. 뭐 자아세계 어쩌고 이런 얘기들. 자, 얘 첫 페이지 지금 보시면 네모박스가 있는데 그죠? 거기 위에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서정은 작품 외적 세계의 개입 없이 이루어지는 세계의 자화예요. 자, 선생님 아까 얼핏 될화자 얘기를 했어요. 그죠? 예. 네. 얘기는 전 선생님이 될 거예요 라고 하면 너 아직 안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이게 꺽쇠예요. 문학도 선생님 꺽쇠랑 괄호해. 알겠지? 기호는 똑같아요. 의미는 얘가 중심이고 괄호는 괄호예요. 그죠? 네. 생략 가능한 얘기들입니다. 즉 자아 안에 없던 것들이 자아 안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이 아니었던 애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지? 요 얘긴데.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내가 시를 좋아하는 얘기는 이거야. 이유는 작품 외부의 세계가 개입하지 않아. 네. 작품 외부의 세계가 뭔데? 그게 객관적인 현실이에요. 팩트요. 이게 팩트예요. 객관적 사실. 근데 걔가 개입하지 않아. 그러면 한용호님이 사랑하는 나이님은 같습니다 이러면 어? 스님인데요? 이렇게 되잖아. 그죠? 어? 스님이 사랑님 뭐야 이게? 이렇게 되잖아. 그죠? 뭐 스님 그만두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 스님 활동하고 계실 때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뭐로 설명할 거냐? 필요 없어요. 왜? 여성화자야 심지어. 그러면 이렇게 성별이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치? 그냥 우리가 약속을 한다고요. 아무리 유연주라고 써 있어도 남성화자로 얘기할 수 있고 애기의 목소리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죠? 아무나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실제 세계가 개입하지 않아서 이 세계가 이 세계거든요. 이게 같은 세계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고 그냥 객관적인 세계예요. 이 세계를 중요하게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가 시인이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주관적으로 어떻게 주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낙화라는 시가 있어.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시인이 되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봄이 돼서 벚꽃이 막 이렇게 펴요. 그러면 사진 찍죠. 그치? 예. 네, 그래서 뭐 카메라 성능 테스트도 해야 되고 꽃은 예쁘니까 찍었어. 그래서 걔를 인스타에 올렸어.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글을 쓰는 거야. 꽃이 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좋아요 많이 붙을까? 네. 내 셀카만 안 붙이면 돼. 그치? 예. 네, 셀카만 안 붙이면 그냥 꽃 예쁘면 좋아요 누를 거야 애들이. 그죠? 근데 거기다 대고 셀카도 안 넣는데 이렇게 멘트를 새벽 2시에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쓴 거야.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네, 그러면 갑자기 이제 팔로워가 끊기면서 그치? 네, 친구들이 야 얘 손가락이 안 펴진다 막 이런 거 그죠? 네, 남기고 그 다음 팔로워 끊고 이럴 거야. 그치? 중요한 건 시가 시인이 되려면 후자로 써야 되죠. 꽃이 지고 있다는 누구나 쓸 수 있어요. 꽃이 지고 있다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런 거 없어. 꽃이 지고 있다고.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과 친구들도 그렇고 왜냐면 이과 중에서도 시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뭐 시를 쓰는 의사가 될 거야 이런 친구들이 있어 가끔씩 보면. 예, 네, 근데 알겠는데 그거 혼자 느끼면 되는 거고요. 그치? 내 문과도 마찬가지야. 시를 볼 때는 그냥 철저하게 그냥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자. 분석을 하자. 라고 아예 처음부터 가세요. 왜냐면 어디는 감정이입을 하고 어디는 감정이입을 안 하고 이러면 그게 더 힘들어요. 처음부터 떨어져 있어. 처음부터. 꽃이 지고 있는 건 지고 있는 거야. 그게 왜 긍정부정이야? 지고 있는 거지.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는요? 그건 부정이죠. 내 사랑이라며. 사랑이 지고 있다며. 그건 슬픈 일이야. 그잖아. 사랑이 떨어지고 있대. 그건 슬픈 일이야. 그건 부정이야. 근데 그냥 꽃이 지고 있다는 아니에요.
선생님이 아까 문학에서도 이항대립 얘기를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걸 뭐라고 할 거냐면 정반합이라는 개념으로 쓸 건데 너무 어려워, 그치? 뭐냐면 이거 이제 뭐 헤겔의 인식론 뭐 이런 거에서 나온 거지만 그것까지 보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이항대립의 용어를 분리하려고 한 거예요. 오월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중간이 없어. 즉 뭐야? 공통점 없어. 알겠지? 공통점이 없어. 긍정의 반대는 부정이고. 그쵸? 예. 네. A라는 개념이 있어. 반대는 not A예요. 그치? 그러니까 좋아하다. 아니, 좋아하진 않아. 싫어한다는 얘기야. 그치? 그걸로 분류하자는 얘기야. 태도를 구분할 때는, 정서 태도를 분리할 때는 적극적의 반대는 당연히 소극이고요. 소극이란 단어를 안 썼어. 적극적이지 않아. 이랬으면 그냥 그게 소극이야. 그치? 의지적이지 않아. 응, 그게 의지적이지 않다가 나약하고 연약하단 얘기죠, 뭐. 그치? 응, 걔네들로 봐요. 응, 그 다음에 능동적이다의 반대는 수동적이지. 이분법으로 보라고, 이분법으로. 문학은요. 그래야 태도가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해요. 알겠지? 이거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요거를 찾는 건데, 그래서 내 사랑은 지고 있다라는 거, 자아라고 했잖아. 서정적 자아는. 얘는 다른 말로 화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화자를 찾으시면 되는데, 화자는 나라는 말이 있으면 표면에 드러난 화자라고 하고요. 꼭 아니면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화자예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신은 다 화자는 나예요. 모든 신은 다 화자는 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찾아야 되냐면 대상이에요. 대상이 뭔데? 말하고자 하는 바요. 그치?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시에서는 어디 드러나 있을까요? 대상은. 대부분의 어디서 드러나겠어? 어떠한 아마추어여도 여러분들이 백일장을 나가요. 그지?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시 써봐라라고 하면? 제목 먼저 쓰죠. 그리고 내용들을 막 써. 근데 내용을 썼는데, 제목이 안 어울리네? 아마추어들도 그러면 제목 고쳐요. 맨 마지막에 낼 때. 그죠? 왜? 전체를 함축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지? 그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대부분은 어디 드러난다? 제목에 드러나게 됩니다. 소설은 제목이 본문 안에 내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 아, 소설은 한 페이지밖에 안 실리잖아. 발췌를 하잖아. 시는 전문이야. 제목이 제일 중심이에요. 그죠? 얘를 빼놓고 가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메인은 이겁니다. 3번과 4번이요. 그지? 3번과 4번. 3번이 뭔데? 네, 이거 팩트. 3개예요. 이걸 시 안에서는 시적 상황이라는 말로 쓰겠습니다. 시적 상황. 객관적 사실이라고 했죠. 그치? 네. 현실이라는 말을 쓰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긍정적 현실, 부정적 현실이라는 말을 쓰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현실로 생각을 하니까. 근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건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약간, 물론 긍정적 현실, 부정적 현실과 연결은 되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눈에 보이는 팩트를 이야기하는 거야. 조금 어려운 얘기죠? 네.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학에서는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은 나올 때마다 체크해 두세요. 네모에 두는 걸 추천을 합니다. 아, 요게 눈에 잘 보여요. 인물은 동그라미. 인물은 동그라미. 대상은, 그래서 화자와 대상은 동그라미. 물론 시적 상황은 괄호입니다. 네. 얘는 괄호. 그리고 주관적 인식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 주관적 인식이란 용어를 쓰는 이유는 다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얘랑 동의어는 정서 태도예요. 어려운 얘기 전혀 아니야. 알겠지? 얘는 지금 미시적으로 보는 방법을 이야기를 한 거야. 미시적으로 보는 방법. 자, 미시적으로 보면서 거시적도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미시적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얘네 3, 3번, 4번은 이거 보잔 얘기예요. 긍정 부정 찾잔 얘기야. 긍정 부정, 그지? 요거 찾으면 돼요. 말이 막 되게 많고 이것저것 많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크게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똑같아요. 선생님이 처음부터 아 얘는 이렇게 여기 긍정이 여기 부정이고 아 이런 시잖아 라고 그냥 띡띡띡 보여주면 그게 뭔데요 이럴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 독서 가르치는 거랑 똑같이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드릴 텐데 거기서 고르면 돼. 알겠지? 거기서 고르고 나중에는 나도 점점 간략하게 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간략하게 하면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설명할 거라고. 알겠지? 근데 여기서
이 주관적 인식 얘가 꺾습니다. 태도인데 이 태도 같은 경우는 역시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지금 2페이지에 시 분석 매뉴얼이라고 해서 쭉 써놨거든요. 그게 요 얘기입니다. 일단 기준은 첫 번째는 서술어를 보세요.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쓰겠네요, 선생님. 그지? 예. 근데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쉽게 쉽게 보시는 게 제일 좋으니까. 형용사의 경우는 끝났어. 그냥 나 네가 좋아, 싫어, 슬퍼, 뭐 사랑해 이런 얘기 나왔어. 그럼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끝이죠. 그치? 그대로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술어 중에서도 동사들이 나왔어요. 가다, 먹다, 자다, 보다. 뭐 이런 애들, 그치? 긍정이야, 부정이야? 가다. 내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갔어.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런 거 없어. 대부분 동사는 그냥 상황이에요. 그냥 팩트 그대로 보셔야 돼요, 그치? 근데 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애들은 지각동사. 지각동사가 뭐냐면 말 그대로 인지함을 드러내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알다, 보다, 깨닫다, 느끼다, 생각하다 뭐 이런 애들, 그치? 면 나도 모르게 시인이 내 생각을 드러낸 거야. 나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만큼 큰 주제가 어딨어. 그지? 얜 긍정부정 없어요. 모를 수도 있죠. 나 그때 알지 못했을 수도 있지. 그냥 그거예요. 인식을 했냐, 안 했냐의 기준이지. 얜 긍정부정의 기준은 아니야. 그럼 얘는 뭐니? 네. 얘는 이렇게 나오면 2번과 3번은 엮어야 되는데, 목적어를 보세요. 목적어 뭔데? 네. 얘가 인식의 대상이고, 인식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는 그냥 꺽쇠에 두시고, 뭘 느꼈냐고, 너뭘 생각했냐고, 그지?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단어가 보다. 시인도 자기가 이걸 가지고 자기 생각을 노출한지 잘 몰라요. 보다라는 단어를 그런 생각을 갖고 썼는지를 시인도 자체를 잘 모르고, 왜냐면 시인은 뭐 수능 문제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지 생각을 쓰는 거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감정을 숨겼을 때 쓰는 표현이 보다예요. 나 어떤 느낌이었어가 아니라 그냥 나 이걸 보고 있었다라고 하면 뭘 봤는지 우리는 따라가면 돼. 그 시선을.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그래서 긍정부정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제대로 분석하는 방법인 거고. 근데 이거면 사실 게임 끝이에요. 뭐 수식어, 관용사 부사. 하늘이 푸르다 이랬어요. 긍정이야, 부정이야? 하늘이 푸르다고 그냥. 그지? 네. 그대로 보세요. 하늘이 푸르다고요. 긍정 부정이 없어요. 그지? 근데 예쁜 하늘이 푸르다라고 했어. 끝났지. 그냥 걘 긍정이야. 지 혼자 예쁘대잖아. 우리는 그냥 하늘 파란색이네? 라고 했는데 얜 예쁘대요. 끝났어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그것만 보거든. 그래서 빠짐없이 보라고 서술어부터 봐야 탄탄하게 얘네들을 좀 태도를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 수식어만 막 주워 본 친구들 있어.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 때문에 이제 순서를 정해드린 거고. 상관없어. 예. 네, 근데 기본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알겠죠? 요 얘기들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미시예요. 이건 미시죠. 문장 하나하나 읽는 연습인 거고. 거시로 보면. 거시로 보면 이거야. 결국에는 그래서 이 시가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로 끝났니? 얘가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플러스가 되었니? 라는 거예요. 그죠? 얘는 얘 뭐라고 합니까? 감정의 유지 뭐 이런 표현 있나요? 이건 없어. 그치? 이거 뭐라고 해? 정서에 이것도 심화예요. 왜 심화야? 두번 이상 나왔잖아. 나 슬퍼 이랬는데 또 슬프대? 그럼 심하지 뭐야? 그지? 그 심하예요. 반복법 나오면 강조기법이야. 대구법 나와도 강조기법이에요. 그지? 두번 이상 나오면 다 의미 강조예요. 알겠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됐어. 뭐야? 변화요. 이거 찾아내면 돼. 거시로. 그래서 정서 태도에서는 이렇게 긍정부정 따져보고, 그래서 크게 그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로 찾아냈으면 미시로. 그럼 뭐 해야 돼?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가? 심화하고 있는가?
아까 보여야죠. 알겠어? 네. 자, 뭐 이 내용을 알면은 뒤에 내용은 쉽습니다. 시 일단 하나만 볼까요? 오늘 하나만 보고, 네, 문제도 안 볼게요. 그냥 작품 하나만 제대로 볼 텐데, 3번의 보기를 읽으시고, 왜냐면 보기를 참고해서 읽으랬어. 보기를 읽으시고, 지문을 지금, 김강균의 와사 등만 읽어주세요. 이거 완벽하게 읽어줘, 제발. 왜냐면 내가 질문할 텐데, 지금까지 08년도 수능 1회로, 그러면 09년도부터겠죠? 벌써 10여 년이네. 10여 년 동안, 솔직히 80%라고 얘기했지만 80% 아니고 그냥 100%인 것 같아요. 100%의 학생들은 3초 안에 오답을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과연 100%에 들어갈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려. 알겠지? 한번 어디가 문제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읽어보세요. 일단 3번에 문학은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감상하라 라고 하기 때문에 보기를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이 시인이 그냥 이때 죽어서, 그리고 뭐 1년 동안밖에 작품 활동을 안 했다. 근데 뭐 1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1년 동안에는 감정이 항상 유지가 되나요? 그지? 근데 맨날 바뀌니까 어느 시점에서 쓴 거냐라는 정보는 당연히 보기를 참고해서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1930년대래요. 믿겨지지 않았는데 일제강점기였었습니다. 그죠? 모더니즘을 주도했던 김광규는 감성보다 지성을 중시하는 이미지즘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화했다. 그는 상실감과 소외감 등의 정서에, 오케이. 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네요.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그 정서에 회화적 이미지를 결합해서, 중요한 건 뭐래요? 이 작품 전체는 사랑과 이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지? 현대 문명에 대한 태도랍니다. 그지? 즉, 현대 문명한테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대요. 그지? 그게 주제예요. 끝났어. 그죠? 이걸 바탕으로 얘를 분석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와사등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로등이야. 얘가 지금 대상이잖아요. 그지? 네, 여기 와사등. 가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로등 잘 그렸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상상하면서 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얘는 팩트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실. 아, 이 얘기 안 하는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게 그냥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 현실, 부정적 현실은 그냥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누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상황이냐, 비정상적인 상황이냐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그래야 객관적으로 볼수 있어. 알겠지? 플러스인 긍정적 현실이다라고 하면 얘가 우리가 봐도 정상적인 현실에 놓여 있을 때고요. 그게 아니라 비정상적이야. 그럼 그게 부정적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나눠야지. 그런 거 같은 거 이렇게 따지지 마. 그렇게 하면 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일단 고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제일 쉬운 건 주관적 인식, 이런 용어 자체도 어렵다라고 하면 얘는 팩트고요. 그지? 사실이고 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시인 화자만의 상상인 거야. 무슨 말인지 볼게. 차단하는 차가운이에요. 차가운. 차가운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이랬어요. 여기서 팩트는 뭡니까? 이 시인은 지금 뭘 보고 있나요? 그러면, 네. 등불이 하나 있다. 오케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다고. 그죠? 이게 팩트예요. 그죠? 그럼 차가운은 팩트일까, 인식일까? 이거를 다 인식으로 생각하더라고. 근데 차가운은 팩트예요. 추우니 인식이죠. 똑같은 온도여도 추운이라고 느끼는 건 부정이고 시원하다는 긍정이야. 근데 차가운은 달라요. 차가운은 그냥 온도예요. 차가운 아침 이슬 부정인가? 아니잖아. 추우는 무조건 부정이거든. 어떤 온도든지 간에. 이해했어? 여름에도 막, 추워가, 나 혼자 냉방병 걸리면, 그죠? 온도 높고 이래도, 그래도 혼자 추운이에요, 그지? 차가운 아침 있으면, 그럼 아침 있으면 뜨거워야 돼? 그건 아니잖아. 그지? 얜 그냥 온도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팩트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태도와 관련해서 묻는 문제로 08년도에 나오긴 했어요. 뭐가 나왔었냐면, 아까
그 서정적 자아에 대한 세계와의 자아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시안에서 자아가 이렇게 세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태도를 드러내는 단어들이 있다. 근데 맨 윗줄에 차단안이 아니고요, 맨 밑에 줄에 차단안이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걸 낸 적은 있어요.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생각은 해봐봐. 얘는 일단 팩트예요. 차가운 등불이래요. 그지? 네, 하나 있고, 그다음 나머지는 다 주관이죠. 지 혼자 상상이야. 왜? 가로등은 서 있는 거지 걸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걸려 있어? 하늘에 걸려 있다 있잖아. 하늘에 어떻게 걸려있어 얘가? 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아니잖아. 상상이야. 그지? 그럼 왜 그렇게 상상했을까라는 거, 그건 차치하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이건 부정이에요. 왜? 수동적이라서. 시에서 수동적인 이미지가 긍정으로, 적어도 수능에 나오는 시는 없어요. 그것도 멀쩡히 서 있는 애를 걸려있다라고 피동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얘는 지금 뭔가 삐딱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야. 그죠? 왠진 모르겠으나 일단 이런 상황. 그리고 얘로 다시 와볼게요. 차가운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차가운 등불은 긍정이야, 부정이야? 팩트라고 했는데, 어우, 다행이야. 그지? 좀 요 친구들 이제 정답이 나오려고 하나? 그러면 네, 한번더 질문할게요. 얘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야, 밤이야? 지금 일단 뭔가 당연한데 지금 선생님 왜 물어보나 이러고 계속 볼 거야, 그치? 네. 낮이야, 밤이야? 그래도 뭔가 희망을 봤어요. 낮인가, 밤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봤어. 대부분은 3초 안에 밤이라고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왜냐면 입이 다 보이자, 밤, 이러고 있어, 밑에서. 예, 네, 그러니까 다 보여요. 근데, 또 대답을 되게 열심히 해. 그래서 또다 틀렸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를 몰라요. 안 나와 있어. 왜? 그 밤이라고 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밤이야? 이랬더니 등불이잖아요. 그럼 너 아침에는 가로등 뽑니? 뭐 이랬어. 그렇잖아. 가로등 뽑아요? 아니야. 낮에 못 뽑아? 뭐 밤에만 심어요? 그거 아니잖아. 계속 있어요. 차가운은 불이 꺼져 있다는 상태죠. 그잖아. 꺼져 있다는 거지, 뽑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치? 이걸 맘대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야. 그냥 그대로 보세요. 글자 그대로. 그죠? 그 대신 해석이 좀 달라져요. 낮에 등불이 차가워.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정상이죠. 여기서부터 막, 뭐라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지? 네. 아니, 정상이죠. 낮에 불이, 얘는 가로등이잖아. 그럼 얘는 낮이었으면 긍정이에요. 이겠죠? 정상적 상황이 긍정이라고. 비정상적인 게 마이너스고. 그럼 밤이면? 당연히 부정이죠. 아, 가로등 밤에 불 켜줘야지. 그치? 불 꺼져 있어. 켜달라고 해야 돼. 요거예요.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이게 그러면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뭘까? 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 상황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크게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긍정적 상황이 있고, 부정적 상황이고, 긍정적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애와, 긍정적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애.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 부정으로.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다른 거야. 뭐? 만약에 이게 낮이었으면, 얘는 긍정적 상황인데, 혼자 비관적으로 생각한 애고요. 그지? 만약에 밤이었으면, 부정적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애인 거예요. 그걸 분리를 못하고 상황이냐 인식이냐를 분리를 안 하고 그냥 쭉 읽으면 이게 뭔지 막 혼재가 되는 거지. 그러다가 멈추긴 해. 어디서? 슬픈이란 단어에서 그냥 마이너스. 이거 하나 찾은 거야. 예, 네, 그럼 꼬이죠. 실을 제대로 분석을 못하고 겁이 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보이잖아요. 별 얘기 아니거든. 그치? 그럼 두 번째 볼까?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팩트가 어딥니까? 그냥 팩트는 나 혼자 있다고요. 나머지 다 주관이에요. 왜? 슬픈 신호냐의 원관념이 뭔데? 와사등. 그죠? 와사등 보고서 나 어딜 가라는 신호야 너는. 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지? 이 전체가 지금 다
주간인데 왜? 우리는 가로등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시인 혼자의 생각이야.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지? 자, 근데 그랬을 때 홀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랬더니 다 부정이래 또, 그죠? 여러분도 집에 끝나고 집에 갔어. 근데 혼자 있어. 그럼 아싸 이러잖아. 그지? 토요일 밤인데 아 아무도 없어. 오케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해. 크리스마스인데 혼자 있어. 그럼 좀 그렇다. 왜 이렇게? 그죠? 응.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거 봐. 여기서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에요. 얘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방황하고 있어요. 나 어디 가야 될지 모르는데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근데 혼자 있어. 부정이지. 그치? 이건 부정이야. 그리고 슬픈 신호냐라는 거 보니 얘 부정 맞아요. 그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지? 아, 되게 오래 걸렸지만 내가 일부러 천천히 해서 그래. 그지? 근데 쑥 보고 아, 잘했어. 여러분들 슬픈 해서 마이너스 했으면 됐어. 왜? 밑줄이 없거든. 이거 하나하나 해석하라고 기억해서 막 이렇게 나오고 니은에서 나오고 이런 게 아니면 아, 기억은 있구나. 그게 아니라면 그냥 쓱 읽어도 상관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쭉 읽으시면 되는데 그냥 목표 일단 이렇게 지금 봤어요. 그죠?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여튼간 혼자 슬퍼하고 있다. 방황하고 있고. 근데 이 안에 바로 답이 나옵니다. 긴 여름의 황망이 나래를 접고 이랬어요. 나래는 날개야. 해가 날개를 접었대요. 정답이 나왔네요. 배경이 방금 전까지 언제였습니까? 낮이었네요. 그러다가 이제 밤이 됐어요. 그래서 틀렸다고. 밤 아니야. 낮이에요. 이게 낮이야. 근데 해가 졌다고 이제. 이제서야 졌잖아.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봐봐. 얘는 낮에도 불안해하던 애야. 낮에도 방황하면서 나 어디 가야 돼 이러고 괜히 가로등 보면서 너도 걸려 있구나 이러고 이제 인식하던 애인데 밤이 됐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지? 봤더니 팩트가 나옵니다. 뭐?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이랬어요. 팩트 뭐야? 늘어선 고층이요. 이거 수능에 나왔었어요. 늘어선에 밑줄 그어놓고 얘 태도 드러났냐고. 드러났어? 안 드러난 거야. 고층 빌딩이 늘어서 있다고. 이게 왜 긍정부정이야? 늘어서 있다고. 팩트라고. 사실 그대로 보라고. 그지? 이건 긍정부정이 아니에요. 그냥 빌딩이 서 있는 거지 뭐야. 이게 주관이죠. 창백한 묘석 같다. 묘석이 뭔데? 비석이에요. 우리 보통 빌딩 보면 뭐 생각합니까? 저 건물주 누굴까? 뭐 이런 거 생각하고, 그치? 야, 저몇 층이야 도대체? 이런 거 생각하는데, 얘는 비석 같다고 느꼈어요. 그것도 창백이잖아. 너왜 이렇게 얼굴, 아, 뭐 얼굴 왜 이렇게 하얗니? 뭐 이런 얘기하면, 네, 뽀얗니? 이러면 그건 칭찬인데, 창백하다는 안 좋은 표현이에요. 그치? 이건 마이너스잖아. 거기다가 비석이잖아. 아유. 죽음을 상징하는 건 무조건 마이너스야. 그지? 네, 생명력이 없다. 마이너스야. 지금 죽음. 아, 누가 빌딩을 보면서 비석을 생각해. 근데 이해는 가요. 얘는 낮에도 무서워하던 애니까. 그래서 뒤에. 찬란한 야경했습니다. 예. 네, 아, 야경 팩트죠. 긍정이지, 심지어. 찬란하고 눈부시면 좋죠. 야경이. 근데 얘 뭐래? 무성한 잡초 같대요. 잡초 왜 떠올랐어? 무덤 생각난 거야. 예. 네. 막 헝클어져 있다고. 마이너스죠, 계속. 뭘 봐도 나는 지금 너무 무서워요, 지금. 그리고, 사념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라고 했어요. 생각 사이 생각 염자. 뭐야? 생각이 입을 다물었대요. 얘는 팩트야, 주관이야? 주관이죠. 인식이지. 상상이잖아. 뭐야? 멘붕이라고. 생각이 멈췄다고요. 앙! 하고 입을 다물었대잖아. 그치? 뇌가 멈췄대. 너무 무서워서. 그치? 그 뒤에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얘는 공감각적 심상이긴 해. 아 그런 거 나중에 배우면 다시 다 들어와요 눈에. 근데 하나 분명한 건 얘는 밤을 좋아해 싫어해. 지금 낮에도 싫었는데 밤에 방황하고 있어요. 더 무섭겠죠, 그치? 근데 걔가 피부의 바깥에 막 피부에 들어와 어둠이. 그러면 너무 좋다 이러겠어요? 너무 무섭지. 그죠? 예. 무슨 막 이렇게 우리 막뭐 좀비 막 바이러스 막 감도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 거야 얘한테는. 계속 마이너스고. 낯선 거리에 아우성 소리 했어요. 거리는 팩트지만 낯선은 자기 주관인데 마이너스잖아. 나 여기 처음 보는데야. 근데 처음은 이거 뭐지? 이러고 있는데 저기 막 비석 같고 근데 옆에서 이러고 소리 질러. 너무 무섭잖아.
그래서 이게 결국 어떻게 됐니? 울어요. 눈물겹구나. 예, 감정이 심화되고 있죠. 그치?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여 이랬어. 군중은, 아, 무리군의 무리 중자예요. 무리들이야. 근데 그게 공허하대. 지 상상이죠. 아, 군중이 무슨 공허해. 아, 사람들 많으면은 지금 꽉 차 있는 건데, 나 혼자 공허하다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고 왔게. 비애래, 비애. 대놓고 비애. 슬프다고. 길게 누린 그림자이다지 어두워. 그림자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되게 신기한 게, 자, 그림자다 이러면 애들도 같이 그림자다 이러고 있어. 그림자 얘기는 그림자 얘기가 아니에요. 화자의 분신이자, 이거 누구 그림자야? 내 그림자야. 내 얘기하는 거야. 내 얘기를 객관화시키는 거야. 계속 얘기했자. 시인의 목표는, 선생님 시 쓰는 이유는 하나라니까 딴 거 없어. 내 얘기인 척 안 하려고 시를 쓴다고.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 보면 되게 슬플 때도, 아, 얘기하고 싶지, 동생 앞에서 이러고 울고 싶진 않아. 뭐 얘 앞에서 울어봐서 뭐해요, 그지? 근데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는 거야. 한 명만, 그지?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아는 척하면서 그래도 거기에 한 방울의 슬픔 정도는 떨어뜨리고 글을 쓰는 거죠. 그냥 한 명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거예요.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이러면 여러분들은 그림자만 보고 있겠지만, 아, 얘 지금 마음이 지금 이렇게 어둡다는 얘기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있어. 아직까지도 슬프네 얘가. 이해는 하지. 왜? 해소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네, 더 무서워질 요건들만 있었고. 그러니 차가운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이거는 긍정부정 밑줄 그으면 시험에 낼 수 있나? 낼 수 있어. 차가운은. 왜? 밤이잖아. 밤인데 불이 꺼져 있는 등불이에요. 얘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죠. 네. 이해했어? 이렇게. 그럼 얘는 변화야 심화야? 심화였고. 그치?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포인트 보이나요? 1번에 1번 보시면 나오네요. 정서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런 포인트가 보여야 된다고. 수미상관이야 당연히 보여요. 수미상관이란 단어가 우리가 아니까, 그지? 근데 정서 변화를 그냥 슥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지 마. 그게 핵심이야. 시에서. 알겠어? 얘는 심화였어요. 변화 아니야. 그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얘네들 하나하나 분석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뒤에 개념어들 쫙 정리하는 것, 요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